또 이제 그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세대 교체를 제일 많이 한 일본이 나옵니다. 네, 일본 네. 팀이에요. 네. 하라다와 스즈키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는 뭐 세계 무대에서 항상 상위권에 올라오는 그런 팀이죠, 일본 팀이. 그렇죠, 네. 일본의 하라다와 스즈키.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네. 타치바나 미야하고 미오 선수가 상당히 오랫동안 뛰쳐를 그렇죠. 하다가 지금 네.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대회 장소가 야외 풀인 만큼 괌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새카맣게 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주 적응 훈련을 많이 하고 왔어요. 22년이 넘게 그 일본 싱크로를 끌고 왔던 그 마사요 이무라 감독이 이번에 교체됐습니다. 코칭 스태프까지 다요. 가네코 감독이 지금 작품이 약간 그 이무라 감독이 했던 데하고는 조금 틀린 뉘앙스가 있어요. 네. 일본이 이제 새로운 또 계약기를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고 스타에서 스킨업, 스킨다운이 아주 상당히 연속 동작이 난이도가 좋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동작이? 일본의 싱크로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 일본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 같이 많은 그 언론들의 취재가 대단했습니다. 일본 국내의 심판들이 모두 응원단을 입어서 상당히 많은 응원들이 왔어요. 네. 그만큼 상당히 이제 부럽습니다. 네, 네. 지원이 많다는 네, 거죠. 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나라나 일본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네. 일본이 저 정도 한다면 이게 가능한 거죠. 굉장히 빠른 동작이에요. 네. 스피드까지 이어지네요. 피겨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본의 하라다와 스키조의 연기가 끝났습니다. 가네코 감독 아주 만족해 하는데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느린 동작으로 볼 수 네. 있는데, 지금 이 그 물속에서 연장, 네, 계속. 네. 계속 저 연속으로 스핀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고요. 네, 각도를 두 선수가 똑같이 맞춰야 네. 되니까요. 자, 기량도 비슷한 선수, 신장도 비슷한 선수 이렇게 맞춰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두 선수가 함께 피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수들이 각
가까운 위치에서 동작을 아름답게 표현해놓으면 네.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일본의 하라다 스티키조 연기를 마치고 이제 대표로 올라옵니다. 네, 점수를 받을 텐데 일본 팀도 참 좋은 연기를 펼쳐줬어요. 그래서 기술 점수와 이제 예술 점수가 나올 텐데요. 보시 maintenant le pointage des juges. And now the judges scores. D'abord pour le mérite technique. 9.9, 9.7, 9.7. 9.9. 네, 좋은 점수입니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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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술 점수 나옵니다. 네. 9.8, 9.9, 9.9, 9.7, 9.8. 좋은 점수를 받는 일본 팀입니다. 9.8. 그러나 스페인한테 졌네요. 그렇군요. 예. 자, 일본 팀의 점수 총점이 96.334를 기록합니다. 자, 2005 세계 수영선수권 때